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자선냄비 앞입니다. 아, 네, 주문 드셔도 괜찮아요. 네, 저희 지금 앞에서 여기 신촌역입니다, 여러분. 신촌역 한가운데서 구세군 천원의 행복. 지금 구세군 디지털 자선냄비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냄비 안에다 돈을 넣어서 자선냄비에서 돈을 넣어서 지불했지만은 요새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네, 요새는 이렇게 구세군 디지털 자선냄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카드 있으시죠?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렇게 딱 대주시면요. 아, 이거 신용카드라서 안 되나 보다. 교통카드로 체인지를 해서 대보겠습니다.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요, 티머니카드, 뭐 외환은행, KB 국민카드, BC카드, 신한카드 등이 있는데요. 자, 그럼 국민카드로 다시 한번. 아, 네. 아, 한번 기부할 때마다 1,000원이 차감이 되는데요. 네, 전 1,000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교통카드 쓰시는 분들 지나서 한 번씩 네 눌러주고 가세요. 올 한해 그 굉장히 경제가 불황이잖아요. 31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구세군에서 자선냄비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모금된 금액이 28억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이 12월하고도 6일이었나? 그러니까 아, 네, 올해가 가기 전에 31억을 다 모을 수 있으리라고 제가 네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돕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예, 구세군 자선냄비 앞에서 블로거 아이였고요. 네, 지금 휴대폰 접속으로도 모바일 기부 가능하니까요. SK 쓰시는 분들 네 이렇게 기부 참고하시고요. 지금 2008년 12월 6일 신촌역 안에 구세군냄비 앞에서 블로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